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을 받을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주 영의 구원 소마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상을 받을 사람 복음을 통해 어떻게 상을 받는지와 무슨 상을 받는지를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40절 말씀부터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맥주 추수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요 남해안 지역은 봄에 여름이 올때 여름이 오기 전에 보리를 추수하죠. 그리고 가을에 또한번 추수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두번 추수를 합니다. 봄에 한번 추수하고 가을에 한번 추수하는데 지금 여기 봄에 추수하는 이 추수를 맥주 감사 주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회에서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리 그리고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신앙적인 영적인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영적 추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 천사들을 통해서 잘라지는 일들이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많이 아프겠죠? 힘들겠죠? 도망치지 마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추수가 되어야 할때 추수가 되어야 합니다. 추수가 안 되면 패스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또 추수를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할때 추수 당하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살짝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막 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괴로운데 그냥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죽을 듯이 괴로울 것입니다. 그 자기가 죽는 것과 같은 괴로움이 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게 이때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이 찬스구나. 이때를 위해서 자기가 죽는 지금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영적 처수가 일어날 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내 영혼의 그 뿌리를 잘라내셔서 하늘 공간으로 주소를 옮기실 것입니다. 그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잘 견디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아주 전형적인 이 성경에서 쓰는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라고 하는 이제 문장의 구조인데 어떤 구조냐면 대구법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대구법은 뭐냐면 A, B, C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답할 때에는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오죠?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 나오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게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영접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 상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선지자의 상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의인의 상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의 상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유추해 보면 제자의 상입니다. 그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이야기하시고 나서 상을 이야기하실 때는 반대로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조 이거를 대꾸법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구절에서도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 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는데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 이 말씀을 보면 전혀 엉뚱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나오죠.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하면서 열두 사도의 이름이 나오죠. 그 원래 열두 사도는 이전에는 열두 제자였습니다. 제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명하여 이르시다 하면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 제자들의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뭐라고 바뀌냐면 사도다라고 그렇게 바뀝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세테스, 배우는 사람, 학생이라는 뜻이고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두 사도 하면 아,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이구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보내시지 않고 1절, 10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주신 사도들이죠. 그래서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어요. 근데 무슨 권능을 주셨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죠. 귀신을 축사하는 권능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약한 것, 병, 이 중병과 뭐 조금 약한 병, 약병이라고 보신다면 병입니다. 모든 병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병을 고치는 권능, 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보내셨다. 그 보내신 사람들의 이름이, 호칭이 사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들, 예수님께서 보내신 12명의 사도들, 그 보내다라고 하는 것을 파송하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12명의 사도들 너희를 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사도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쭉 설명되어 있고요. 그 일 을 통해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도들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왜 미움을 받을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다? 미워할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는 죄인에게 의인을 전하고 사망에게 생명을 전하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조금 더 심해지죠. 미움이 마음의 미움이라고 한다면 23절 말씀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해를 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마음으로는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육신으로는 몸으로는 박해를 당하는 누구냐? 12명의 사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박해를 당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라? 도망가라. 피하라는 얘기는 도망가라라는 것이죠. 도망치라라는 것이죠. 그 도망치면서도 계속 어떻게 하라? 도망치고 복음을 전하고 도망치고 미움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어떻게? 계속 반복하라.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할 때 그 연단, 때린데 또 때린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여기요.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들을 하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 아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다? 칼을 주러,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도 나가서 화평을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검을 가지고서 칼을 가지고서 막 후두를 거 아니에요. 뭐를요? 그 죄를 잘라내고 그 사망을 잘라내는 그 일이요. 추수하는 일들을 막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미워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제자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영적 추수를 위해서요. 신앙적 추수를 위해서요. 이 사도들이 경험하는 이 일들은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번 생각해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도망가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권능은 주셨지만 그러나 물질적인 것 갖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앞에 보시면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돈이죠. 돈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돈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옷도 가지지 말고 심지어는 집도 예약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냥 떠돌아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바로 앞에 보시면 8절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대가도 받지 말라라는, 가져가지도 말고 대가도 받지 말고, 그리고 미움받고 그리고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도망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 이 제자들의 상태, 사도들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겉에 이 모양만 봐도 이 옷 입고 머리 이렇게 하고 다니고 이 몸에서 어떤 나는 좋은 냄새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노숙자 신세 같은데 그 모습이요. 네, 지금 너희를 영접하는 자 할 때 이 너희는 결국에 누구를 얘기하느냐? 박해 받고 피하고 도망 다녀야 하는 그 보냄을 받은 사도들, 그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34절에 말씀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도 가서 검을 주러 온 너희죠. 그리고 35절에 불화하게 하는 너희죠. 그리고 39절에 제 목숨을 잃은 너희죠. 그러니까 제 정신이 없어요.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후식해라고 설명드렸죠. 후식해는 혼, 그리고 내적 자아, 그리고 정신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하면 푸뉴마라고 단어를 쓰고 혼하면 후식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 자기 목숨이라는 단어는 후식해요, 후식해요. 자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의 뜻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까? 자기가 없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12명의 사도들이었고 자기 목숨을 잃은 너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사람이겠죠.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영접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자를 영접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영접할 때 영접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겠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요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나다, 예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한다 말씀드렸죠? God, 하나님이 man, 사람이 되신 분. 그래서 God, man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죠. 예수는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인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인자와 함께 하나 더 설명하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정확히 표현하면 그 인자는 뭐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 사람의 아들인지 죄가 없으신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엇입니까? 이걸 둘째 아담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God-man이라고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이라고 돼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아들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이것을 한자로 성자라고 합니다. 그 성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들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아주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곧 뭐다? 그 이름을 믿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이꼬로 믿는 자다라는 것, 영접 이꼬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단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누구의 자녀예요?
예, 마귀의 자녀요, 사단의 자녀요, 뱀의 자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호통하실 때, 책망하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뱀 중에 가장 센 게 독사잖아요. 그 뱀이 영적으로 누굴 얘기합니까? 사단과 마귀를 얘기하죠. 나중에는 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여기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보셔도 되죠.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한국말 뜻은 두 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손님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을 맞아 대접하는 것, 받아들여서 대접하는 것, 그 일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영접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진짜 믿는 것이 있고 가짜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 그냥 믿음만 가지면 되지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하다 보면 그 뭐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불교를 믿는 분들을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뭐 믿음을 가지면 됐지. 어떤 믿음이건, 뭐 이미 믿음이면 어떻고 저 믿음이면 어떻고 부처님을 믿으면 어떻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고 뭐 다른 신들을 믿으면 어떻고 하여튼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어떤 믿음이든 가지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교인들은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이에요. 그 신앙에 있어서 포용적이고 포괄적이고 이 믿음도 믿어도 되고 저 믿음도 믿어도 되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되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비심을 가지고 훌륭하게 살아가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웨슬리가 말하기를 이교도의 믿음이요. 이 이교도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진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대상이 아주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면서 다른 신들 얘기하죠. 그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엘로힘입니다. 그 엘로힘이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여호와가 붙었을 때는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하나님 이름이 붙지 않고 우상들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신들이라고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동일한 단어인데 다르게 해석하다 보니까 해석을 해놔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엄밀히 보면 같은 단어예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같은요. 하나님인데 신적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셨고 다른 나라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아무나 믿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걸 이교도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이교도의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믿음의 대상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다신교, 그리고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러냐면 다원주의라고 그러죠. 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가치나 이념이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 다 인정하면서 뭐 나만 옳다고 하지 말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해서 서로가 다 옳다고 하면서 서로 어떻게 하자? 하나가 되어서 세상 평화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자. 뭐 이런 주의들이 세상에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말이 좋은 말이다 나쁜 말이다? 나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하여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반문하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누구다? 성경에서 인정하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영접하고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굳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돼? 그분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데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 이 하나님도 있고 저 하나님도 있고 다른 하나님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다른 신들입니다. 영적 존재들, 신적 존재들이 있다고요. 기도를 하면 그 4차원의 문이 열립니다. 영의 문이 열립니다. 그 영의 문이 열렸을 때 신들을 경험한다고요. 신들이 내려온다고요. 그런데 말씀이 없을 때 그 문이 열려서 신이 내려오면 그때의 그 신은 그때 만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가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 아닐 가능성이 99%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기록하고 담아놓는 그릇이 있다고요. 그릇이요. 예수님을 담아놓고 있는 그릇이 있다고요. 그 그릇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담고 있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릇이요. 성경의 그 말씀이, 성경의 그 말씀이 예수, 이 사람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담고 있다고요, 성경이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었어요. 이건 도사들도 합니다. 그래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새벽이 되면 부뚜막에 물 하나 갖다 놓고서, 예? 정한수라고 그랬죠? 깨끗한 물 하나 뜨고서 옷 깨끗하게 입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 천지 신명께도 빌고 1월 성신에도 빌고 뭐 부뚜막의 신에게도 불고, 예? 푸주간의 신에게도 불고 화장실의 신에게도 불고 그러면서 다 불렀어요. 그때 그렇게 부를 때에는 그렇게 불러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한국교회가 성장했다고요. 어떻게요? 이 신이고 저 신이고 상관없어가 아니라 이제는 아주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는 신이요.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한국교회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지금 4대 5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초기부터 시작하면 지금 4대 5대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신앙이 전승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전승되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가 전승되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는 없고 뭐요? 이 하나님은 어떻고 저 하나님은 어떻고 하여튼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신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면 다 하나님이라고 인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다른 종교에서도 보면 다른 종교에서도 몇 층의 하나님, 몇 층의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여러 하나님들을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하나님이면 어떻고 저 하나님이면 어떠냐 이런 식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게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느냐?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 하면 그 거짓말입니다. 다른 책들은 다
2차적인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2차적인 가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다 모일 가능성이 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참된 예수님의 말씀 아닌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가짜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조금 그거 할까봐 99%가 가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1단계 넘어가면 끝일 것 같죠? 2단계에서 또 시험합니다. 2단계 넘어가면 끝날 것 같죠? 3단계에서 또 시험합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왜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요. 넘어뜨려서 어디 같이 가려고요? 예수님께서 무적행에 들어가라 그러시거든요. 거기 같이 데려가려고. 누구를요? 믿는 사람들을요. 잘못된 믿음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 잘못된 믿음으로 인도해 갈 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서 인도해 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 추수가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간 막 추수가 일어나는 주간입니다. 그때 잘못된 믿음에서 참된 믿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머리로 믿는 믿음인데 이 머리로 믿는 믿음을 마귀의 믿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구절은 찾지 않겠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마귀도 사도들이 누군지를 알고, 마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된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머리로 아는 믿음을 이게 마귀의 믿음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머리로 아는 믿음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 가슴으로 가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믿음이 가슴으로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추수가 일어납니다. 머리의 믿음이 잘려서 가슴으로 들어갈 때, 여기가 낙원입니다. 가슴으로 들어갈 때 추수가 일어난다고요. 그 추수가 일어날 때 그때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슬프고 괴로울까요? 이번 주간 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세 번째는요, 위치가 바뀌고 나면은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도들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요. 왜 그러냐 했을 때, 그 사도들의 믿음은 공생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가졌던 사도들의 믿음이 있어요. 병을 고치거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낼 때의 그 능력을 가진, 그 권세를 가진 사도들의 믿음이 있거든요. 이 믿음 가지고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웨슬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플러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뭐가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죄사함이 시작되고 거듭남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되 예수님을 믿되 이교도의 신앙이나 마귀의 신앙이나 그 사도들의 신앙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예수의 공생함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까지 가지셔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칭의와 그 성화 거룩함의 모든 구원을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너희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영접하는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한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말씀하셨는데 42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기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만 영접하면 다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접하는 단계가 있고 예수를 영접하는 단계가 있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네,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 이 세 가지 영접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세 가지 상이 나옵니다. 이 상을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41절부터 보시면 영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느냐?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나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성경을 읽지 않고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믿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까? 물어보면 안 읽는데요.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충격받으실까봐. 예,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러면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았습니다 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그건 나중에 할게요 하고 넘어갑니다. 원래는 그것까지 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에요. 근데 가짜 믿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구나.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20년, 1대, 2대, 3대, 4대, 5대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 2차적이에요. 1차적으로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2대, 3대, 4대 교회 나오고 뭐 왔다 갔다만 하면 그 뭐 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왔다 갔다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영광은 아니고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1절부터 보시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C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C를 지금 말하는 것인데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조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단어가 오노마라는 단어인데요. 권위, 성격, 그러니까 명분, 이름으로라는 건 명분으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선지자라는 단어가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미리 말하는 자, 영감을 말하는 자입니다. 영감인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 하면 그러면 결국에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했을 때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요. 선지자를 영접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 이 선지자는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랬죠? 선지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상이 뭔지를 알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뭔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선지자의 상, 이 상은 무슨 상입니까? 미스도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봉사에 대한 임금, 삭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구원은 은혜로 받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을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치르고서 받는 어떤 게 아니죠.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미스도스는 은혜라고 쓰지 않고 상이라고 쓰고 있다고요. 상은 보상, 내가 일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삭스로 받는 월급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요. 이 복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보상은 뭐냐? 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상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아주 잘 얘기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밖에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면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너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 일을 하고 있죠. 선지자들 일을 하고 있어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 박해 받는 사람들은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상이요? 선지자들의 상을 받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선지자들의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괴롭고 지금은 힘들고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게 막 슬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 스마일. 예, 여기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는데 스마일. 예, 예,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이제 10절 말씀이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 때 이 복은 몇 번째 복인가요? 예수님께서 여덟 가지 복을 얘기하시죠. 1복, 2복, 3복, 4복, 5복, 6복, 7복, 8복. 여기는 무슨 복? 8복입니다. 이 8복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은총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천국을 메이커, 만들어주는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단계가 칭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여기는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요. 이걸 지금 팔복, 여덟 번째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영화의 은총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죠. 예, 그 영화의 은총은 누가 받는 상이냐? 선지자의 상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선지자들도 그렇게 받았고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했을 때 그 선지자의 상을 받기 위한 것이다. 팔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팔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이 여덟 번째 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이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가 깨끗해졌나요?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유는 뭐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요. 어떤 열매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요. 그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게 무엇입니까? 1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목요일 저녁에 세족식 지금 성만찬 하시기 전에 세족식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 발 씻어주실 때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요? 아닙니다 하면서 만류를 하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선생님이 나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 주님이 나의 발을 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가 나오죠. 그 이미 목욕한 자는 뒤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발하고 이게 대조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몸이죠. 이미 뭐를 씻었다는 것입니까? 몸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여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지의 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선지자의 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서 여덟 번째 복 그 선지자들이 박해받으면서 당했던 그래서 받았던 그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복이 뭐라고요? 이웃의 몸을 씻어주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뭐라고요? 이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웃입니다. 심지어는 원수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의 발을 씻어주는 복이요.
그 복이 뭐라고요? 죄를 의로 씻어주느냐. 그 죄를 씻어주는 복입니다. 그 죄를 씻어주는 복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용서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사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맹인의 눈을 씻어주시고 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예수님 항상 하시는 말씀, 고쳐주시기 전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사하는 권능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요 누구에게? 선지자의 상을 받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죄의 용서 그리고 죄사함의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죄가 용서되니까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을 때 법원에서 그 판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죄가 없습니다 하면서 빵빵빵 때릴 때 판사 봉을 때리거든요. 그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 하심이라고 합니다. 죄가 없다라고 not guilt라고 그러죠. 의롭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자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여기요. 칭의의 상을 칭의 그러니까 내가 칭의를 받는 상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칭의하는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선지자의 상이 죄를 사하는 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의 몸을 씻는 자를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선지자를 아까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여기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할 때 선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를 씻어준다고요? 죄인의 죄를 씻어주는 자. 그 자를 지금 선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고 열두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씻어주는 상을 받는 그것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말할까요?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10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죠. 예, 사람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불화하고 그리고 딸이 누구와 어머니와 불화하고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한다라고 그래서 불화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신앙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영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선지자는 시어머니를 얘기하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며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를 영접하는 자 어머니는 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뭐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천국 없는 자에게 천국을 메이커 만들어서 주는 자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만들어주는 자의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어머니가 이런 것이죠. 예전에 어머니가 시어머니의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니는 어떤 단계에 있다고 했죠? 영생의 은총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시어머니는 어떤 단계에 있다고 그랬죠? 영화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영생의 은총에 있는 사람은 영화의 은총에 있는 사람을 이해한다 못한다? 못한다. 1차원은 2차원 이해 못하죠? 2차원은 3차원 이해 못하죠? 예, 3차원을 2차원으로밖에 이해 못하잖아요. 3차원은 4차원 이해합니까? 못하죠? 예, 4차원을 3차원으로밖에 이해 못하죠. 이거 똑같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의 자리 속에서만 이해가 됩니다. 시어머니는 이해가 안 돼요. 시어머니의 시각이 있고 어머니의 시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라고 말씀하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짜 의인, 참된 의인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돌아가시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뜻입니다. 디카이오스, 의인이라는 단어가 디카이오스인데 뜻은 공정한, 흠없는, 거룩한,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의인은, 세상의 의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죄가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인을 영접한다 할 때 이 의인은 결국에 누구냐? 예수를 영접하는 자요. 그리고 그 의인은 예수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12명의 사도들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 12들의 사도들, 그 사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5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인들이 대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양들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양들이요, 양들에 대하여 37절 의인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들은 결국에 이렇게 이렇게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대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0절 말씀해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죠. 예수 믿는 형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결론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46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 영생을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영생은 나라예요, 나라. 영생의 나라죠.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생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걸 천국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인의 지금 의인을 영접하는 자 할 때 이 의인은 지극히 작은 형제를 섬기는 자라고 말해도 되겠죠.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인데 어떤 형제요? 지극히 작은 형제를 섬기는 자. 그 사람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요, 지극히 작은 형제들은요, 믿음이 작은 형제들이요. 예, 그래서 뭐한 사람들이요, 그 죄가 바뀌어서 의가 된 사람들이요, 천국을 만들어준 사람들이요, 죄인이 의인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지극히 작은 형제를 섬기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의인을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상은 영생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영생은 무엇입니까?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시작과 끝이 없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되죠? 생명의 연장을 통해서, 생명의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생명이 계속 지속된다 해서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뭐라고 그러죠? 옛날 조선시대에 누구를 낳아야 된다? 아들을 낳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조선시대에 가문에서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왜 그런 얘기를 했죠? 대를 잇는다 라고 했죠. 이게 뭡니까? 표징이에요. 메시지입니다. 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요? 대를 이어야 산다. 가문이 대를 이어야 산다라고 계속 우리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일이 대를 잇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종갓집에서는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대를 잇고 대를 잇고 뭐 3대독자 4대독자 그러면 온 집안에서 떠받들지 않습니까? 왜요? 대를 이어야 가문이 이어진다 해가지고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떻게 이어진다고요? 대를 이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영생의 방법으로요. 생명을 나누는 영생의 방법으로요. 어떻게 생명을 나눈다고요? 의인으로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작은 형제들을 섬기는 방식으로서 그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대를 이어서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인의 상을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의 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상은 뭐가 뭐로 바뀌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상입니다. 그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요. 그 시작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걸 거듭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남이다 라고 이것을 중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의 있는 의인인데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사망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로 완전히 해결된 사람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 그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인의 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믿음 없는 사람들 이제 완전히 뭐랄까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 이제 시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말씀을 해석할 때마다 아, 이 상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강한 사람들한테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석이 다 지금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메이커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 의인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사망을 씻어주는 섬기는 성도들을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고 이 의인을 성경에서 언약하고 새 언약하고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성경에서 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는 자 의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언약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이니까 새 언약이죠. 2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이건 창세기 21장이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래 의롭다 하심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셨거든요. 15장 6절에서 근데 여기요 21장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 의롭다 하심의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의롭다 하심의 시작이 창세기 15장에서 시작됐다면 그 의롭다 하심의 온전함은 어디에서 완성됐느냐 창세기 21장에서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21장에서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한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고 또한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칭의와 성화가 완전하게 성취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상태 속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누구의 일이냐면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행함이 아니라고요. 이 행함은요 동일한 믿음의 선상 속에서 나오는 행함이라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믿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 행동이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산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지금 행함으로 모아 된다? 의롭다 하심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만 된다?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과 행함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 행함으로 구원받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했던 것은 그 행위는 이 행함하고 좀 다릅니다. 그 행위는 자기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는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을 때 그 행위와 믿음을 대조했던 것은 자기를 통하여서 행위라는 게 자기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행함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영을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육신에 오셔서 내 육신까지 다 바꿔놓으셔서 칭의와 성화가 완전하게 된 사람들을 얘기한다고요. 그 완전 성화에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들은 다 뭐냐고요. 온전한 일 아닙니까? 그 행함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 상태에서의 행함을 얘기한다고요. 어찌 보면 이 행함은 제가 봤을 때 이 행함은 타락하기 이전에 낙원의 상태에 있었던 아담의 행함 있죠. 이 행함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에는 아직 타락하기 전이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 죄와 사망이 없는 그러나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죠. 그 상태의 예, 그 아담의 상태가 지금 여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것이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 할 때 이 의인은 어떤 상태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모하는 완성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칭의가 예, 의롭다 하심이 완성된 사람이요. 그 존재의 상태와 행동의 상태가 완전히 하나님의 상태가 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은 간맨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상태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디바인 휴먼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 디바인 휴먼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한다?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요. 그 호모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호모 사피엔스는 아담의 후손들을 얘기한다면 호모 크리스찬들은요. 새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성한 사람들이요. 지금 여기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면류관이 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생이나 그리고 영화는 구원의 은총이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은총은 은총인데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죄인에게 의인되게 하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은총이라고 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영화를 은총에 넣지를 않더라고요. 구원의 은총에 넣지를 않더라고요. 선물로 넣더라고요. 아, 왜 선물로 넣는지 이해가 됐어요. 이게 내가 받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눠주는 거예요. 의를 나눠주고 생명을 나눠주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게 뭐가 되느냐면 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죠. 머리 그것을 왕이 옷을 입었을 때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왕이 옷을 입었을 때 왕이 입는 옷을 뭐라 그랬죠? 용포라고 그랬습니까? 용이 그려진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왕이 쓰는 정복을 입었을 때 쓰는 이 머리에 쓰는 관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스테파노스라고 그럽니다. 이걸 면류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은 관인데 정복을 입었을 때 쓰는 관이 있어요. 그걸 면류관이라고 그럽니다. 면류관이요. 그 면류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더라? 상이라라고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형제들의 발을 씻어서 생명으로 만들어주는 상
의인의 상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4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그래서 앞에는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상을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딸이 어머니와 뭐하게 하신다? 불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 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 중생의 상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 어머니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영생의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죠. 이해되십니까? 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상을 받게 하신다? 의인의 상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그릇 담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의 이름으로 할 때 이 제자는 누구입니까? 마세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요, 배우는 사람, 학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배움의 길, 도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 과정 속에 그 진행하는 도중에 있다라고 하는 그걸 제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선생은요, 배우는 게 끝났잖아요.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배우는 단계 속에 있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그 도상에 있는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가장 작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가장 작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요 작은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같은 말씀이죠. 근데 여기 조금 더 표현이 다르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내가 보낸 자, 예수님께서 보낸 자라고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작은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보낸 자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크냐 논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가장 작은 자가 나와 있죠. 그 가장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이다? 가장 큰 자다 라고 되어 있죠. 가장 작다는 건 어디서 작다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작다는 뜻이죠. 그럼 크다는 것은 어디에서 크다는 것입니까? 천국에서 하늘에서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에 큰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이 작은 자는 예수님이 보내신 자요 이 작은 자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자이지만 왜요? 맨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도망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연달 맞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준다라고 되어 있죠. 예,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예, 가지고 있죠. 예? 주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게 냉수 한 그릇이에요. 그러면 냉수는 무엇입니까? 냉수는 차가운 물을 냉수라 그럽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가운 물은 무엇입니까? 사망이겠죠. 그리고 그 사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증함입니다. 그리고 그 가증함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음란함입니다. 여기에서 냉수 한 그릇은 영적으로 이걸 이 가증함과 그 음란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실 것을 공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실 것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쁜 것을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받는 것이죠. 받고 내 안에 있었던 생명이요, 그 거룩함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로마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복잡한 말씀이었는지 로마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준다라고 하는 것을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이전에는 불법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불법에 이르던 내 안에 있었던 사망이 있다고요. 그 사망을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 그 냉수 한 그릇은요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 한 그릇에 담겨서 뭐가 가져가냐?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사망과 그 음란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예,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는 자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 불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뭐 무리들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그 사람이요. 진실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제자를 영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그 사람이라는 게 그냥 대명사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앞에 나오는 그 제자 사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완전히 파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멸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이 상은 무슨 상이냐 했을 때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그때 기도하실 때 17장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예, 보냄을 받은 사도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은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어주는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한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그 거룩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기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상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를 구원하는 상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상이요 그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상이요 그 음란함을 그 정절함으로 바꾸는 상이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예수님 오셔서 아들과 아버지를 불화하게 하셔서 그래서 아들의 신앙이 성화의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상이라고
예,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영접하는 자,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상 받을 사람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기에와 가정위에와 교회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